비스포츠 캐슬벤이 되는 걸 보았을 때 의외로 회심의 미소를 뭐 짓고 있었을지 우리 그렇죠. 그때랑 전략 완전히 달라 맞습니다. 혹은 뜨끔했을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방패 제거가 됐을 거고요. 네. 오, 피가 잡혔어요. 예. 히로 선수가 이렇게 예거가 설령 잡힌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부터 마블 선수가 10호 대기. 어 이거 너무 무리. 아 이거 너무 무리했죠. 아~ 이미 한 번 각을 넘겨줬으면 예. 포기했었어야 돼요. 어, 각을 너무나도 매섭게 보고 있는 다크 e스포츠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득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레벨 자 크레이지보이 디퓨저를 들고 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10호를 갖고 있거든요 노노 선수가. 터치 들어갔고요. 아 10호가 끊겼다면 잡아내면서 하지만 아루카제 마무리. 어 근데 마지막까지 정이 버텼습니다. 우리는 팀원입니다. 반대편까지 미라고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도 확인해야죠. 네. 아, 와! 마블! 마블. 킬입니다. 노마드가 잡히게 됐고 위쪽 테이블에서의 견제가 지금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다시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격자북도 쪽 역방향으로 아 놓쳤어요. 잡아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3단계로 올라오는 인원이 전부 다 잡혔고 림플의 마무리까지. 네. 아마루가 오기 전에 사고가 자꾸 발생이 되면서 네. 없어서 유탄까지 활용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내려가서 어 이번에도 오프닝 킬 마블입니다. 거실 클리어를 해보려 하고요. 아직 트레이드 해줬기 때문에 노마드가 잡히게 되면서 뭔가를 소모를 해야 돼요. 오, 하지만 사이트 안쪽 깊이 들어왔고 방사킴이 따로 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아루카제 빈틈 찌르기 제대로 들어갑니다. 어 계단에서 아 오형이에요? 역으로 잠그면서 아루카제 네 이러면 교환각 또 내주지 않게 되고요. 사이트를 완전히 뺏어버립니다. 예 던질만 한 것도 없었고요. 아루카제 선수 사실 박재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반대편 푸시를 이번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실 쪽 밀어낼 것 같고요. 히로 박재현을 깔끔하게 잡아낸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충수를 가져왔습니다. 버티컬 할 수 없는 브레이터. 와 노노 하지만 큰 타격을 입었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인원이 드론에 곧 발견이 될 것 같은데요. 세탁실 해체를 통해서 내려가겠죠? 아 내려갔죠? 아, 네. 오 어, 근데 이거 가졌다고 알아요 이러면? 아 바리키드가 저도 있어서 그렇죠. 아, 미리 어차피 2층에서 버틸 거 열어놨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신유품 올라갑니다. 박재현 선수가 이전에 미리 열어두었기 때문에 아 노노 체력이 적고 11은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리파이어. 자 크레이지보 이번에는 이렇게 견제하는 동안 가린 SMG로 각을 풀어요. 가스까지. 아 가스 위치 굉장히 완벽했지만 크레이즈보이가 에임으로 풀어냈고요. 그리고 아루카제가 일을 냅니다. 혼자 남은 마블. 아 바리케이트를 뚫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마드 캡터 하나 남아있고요. 마지막까지 알차게 사용해주면서 일말의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노마드 기압탄으로 각이 하나가 제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크레이즈보이 선수도 알 수 있거든요. 아 레드핑이 오, 지켜요? 레드핑? 이브라이에? 이브라이? 아 계속 지킵니다. 이거 빠지는 인원, 빠진 위치까지 파괴되는데요 지금. 이러면 뒤를 보냐 앞을 보냐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아 기압탄! 기압탄! 본인의 주 무기로 이렇게 찾아냈고요. 진행이 될 때 얼마만큼 버틸 것이냐. 빠지는 위치까지 S치그를 해서 던지는데 와 판시 판시 똑똑한 수류탄입니다. 네 치킨입니다. 네 사슴까지 조끼까지 진입을 했고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습니까? 어느 정도 들었어요. 어, 근데 쏘지 않고 위치. 기다리면서 확인해보았고 전혀 모르네요. 박재현 선수가 잠글 수 있어요 역으로. 그렇죠. 오 이거 박재현 잠궜어요. 아 근데 그 핑크톤에서 대충 알았고 하지만 예 타이밍 기가 막혔고요. 이지선다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밀어내는 사이에 왼쪽 보면 오른쪽 오른쪽 보면 왼쪽 예 박재현이 싸우는 동안 커버 플레이가 성립이 됐습니다. 바리케이드가 안 쳐져 있어요? 벤시 바로 제거해 주면서 하지만 야나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아 근데 주로 있을 위치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네 3대3 맞춰졌고 아, 박재현 역박 사이로 파고 들면서 다시 한번 버텨보는데 와 이게 지금 됐어요? 아 결국 히로 선수 혼자 남았는데 2층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품 저장 시 푸시 인원 하나 그리고 세탁실에서부터의 연막 가로지르기 성공이 곧 있으면 이건 같습니다. 네, 하지만 2대1 만들어주고요. 설치 풀었습니다. 설치 풀었는데 설치 인원 잡혔고요. 잠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하지만 남은 인원이 또 11입니다. 아 이게 로테이션으로 설치 위치가 들리게 된다면
장전해놓고 싸웁니다. 뒤를 노리게 됩니다. 더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치는 됐습니다. 위치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고. 와, 이거를 와, 트리플 킬을 만들어내면서 클러치를 성공합니다. 1대3 클러치,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확실히 아쉬웠던 거는 지원은 잘 받고 있습니다. 11 잡아냈어. 마블 선수도 핑크 아드레는 사용하지 않고 아루카제 한번 잡아주고 복귀합니다. 서로 간의 트레이드를 이뤄내기는 했는데 아 여기서 다까지 잡히게 되면서 히바나를 잃은 것만큼의 저 사무실 뺏기지 않은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저 위치를 제하고 사니까 막을 방법이 없고요. 와, 루카즈의 발목을 제대로 노려줍니다. 길어 잡혔습니다. 아, 결국 양각이 하지만 설치를 도전해보는데요. 쉽지 않아요. 이미 알파벳 부가 잡아냈고요. 카린 선수, 카린 선수가 카린 선수가 아 놓쳤어요. 놓치면 안 되는데 아 다행입니다. 와 실패를 하면서 ADS가 또 복귀를 한 것 같네요. 그냥 깨지지 않았습니다. 와 11 불찬 마지막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거가 되지 않았고요. 크레이지보이의 스포와 샷건 아 눈을 멀었는데도 뒤에서 봐줬습니다. 와 하얀 빛과 함께 완벽한 라운드가 탄생됐습니다. 조망 바리케이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거가 나와있긴 한데요. 총으로만 제거하고 안쪽 확실하게 제거를 한번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와! 이거 해치인데요 이거! 아 해치에서 충격수탄!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공사인데 반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허니 뒤로 여기서 판시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남자 이거 허리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히바나 엑스카이로스 남아있는데요. 마블 11까지 잡아냈고 뒤따라오는 인원이 계단에서 발생하는데 박재현 장탄수가 부족한 로니로 한 대 잡아내자마자 둘씩 잡아내려고 했고요. 아하, 아 이게 안 죽어요. 이것도 진짜 장탄수. 자 아드레날린이 하나 있죠. 결국 박재현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야 코만도를 써야 하는 이유가 아직 크레이그 선수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데 반대편 이중문으로 오는 인원에게 잡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류탄으로 천문계단 밑에 있는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던져보는 11은 기로를 먼저 잡아냈고 역으로 올라갔지만 와, 박재현의 깔끔한 헤드샷으로 마무리되면서 양각을 전부 다 풀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드로닝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요. 오. 와우 조금 각이 달라지게 되면서 과연 반시냐? 전풍이라도 쓰는 줄 알았어요. 네. 연막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작업실 인원 최대한 홀드 시켜주고 그나마 10호가 없는 게 다행이네요. 야 하지만 연막 사이로 1대1 만들어주고요. 가스탄 잘 피해서 들어왔지만 그 사이 이미 밀고 들어온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 자 또 몰라요. 설치 바로 눌러주고 이렇게 되면 장전을 제대로 안 한 상태이기지만 몇 발 남았을 거예요. 3발? 네발 풀었습니다. 아, 포기합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림플입니다. GG 5점. 이제 프로팀 상대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긴 했지만 결국 7점까지는 따내지 못했던 다크 스포츠 이렇게 이번 시즌을 마쳤고요. T1은 9승으로 최다승의 또 기록을 늘려냈습니다. 자, POG가 준비됐습니다. T1의 POG 만나보겠습니다. 박재현이 받으면 하지만 오늘은 11입니다. 자원일 선수가 받게 되었고 지난번 어제가 이제 그 백신 접종 당일에서 정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을 텐데 네. 그래도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을 했긴 했지만은 11 선수가 저희가 알던 그 11이 돌아오면서 네. 15킬 MVP를 달성했네요. 예, 오늘 아주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고 300점입니다.